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잡판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논란인데요.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차명계좌는 불법인 줄 알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은 없고 사실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실제 계좌 주인과 돈 주인이 달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런 걸 거예요. 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김 작가한테 돈을 줬어요. 이게 한 1억 되는데 이거 저 김 작가 이름으로 좀 예금 좀 해놔 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이 참 세금을 내야 되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김 작가가 아, 자 아는 박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해드리죠 하고 선의로 김 작가의 이름으로 1억을 은행에 예치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제가 뭐 우리 김 작가가 쓰시든지 뭐 상관치 않겠다라고 이제 뭐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실명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명제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제 돈을 김 작가한테 부탁을 해서 예금을 했으니까 차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명제법에는 이게 돈은 주인이 김 작가 것인지 곽수정의 것인지를 묻지를 않아요. 김 작가의 이름으로 예금만 하면 돼요. 그게 실명제예요. 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 이름으로 돈을 드렸을 때 김 작가가 그거를 예치를 하면 그거는 실명제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차명계좌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은 물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1993년도에 아마 8월 달인가 급하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딱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 만약에 실명제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다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차명 계좌를 했던 사람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실명제 거래법이나 개정된 법에서도 차명 계좌와 실명 계좌에 대한 명확한 돈 주인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내용 이건희 회장이 한 1000개가 넘는 계좌 중에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실명제 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징금을 낼 수 없다. 이게 아마 정부의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스포츠 태영호 전 영국 대사가 아마 예술단도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올림픽 북한팀이 참여한다 그러죠.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방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스포츠와 함께 하셔서 건강에는 큰 뭐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방 기자는. 네, 뭐 스포츠 선수들 보면 또 힘도 나고요. 네. 요즘에는 저도 지금 강릉에 평창올림픽 취재 때문에 와 있는데요. 네. 또 바쁘게 지내면서 또 올림픽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강릉까지 한번 KTX를 타고 가려고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하니까 일반석이 한 2만 7천 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편도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네. 또 해돋이를 맞아서 또 많이 온 분도 있고 네. 또 올림픽이 또 다가오면서 또 국민들의 또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관심 속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네. 또 북한 선수단을 평창 올림픽에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네. 또 평창에서 북한 선수들 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또 김 위원장이 또 한미 대북 공조를 고려해서 또 평화 공세라는 지적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스포츠를 통해서 또 남북 관계를 또 완화시킬 수 있다. 또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저기 보통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지역에선 치르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예선을 통과하거나 또 세계 랭킹에 따라서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근데 북한이 그런 출전권 받은 종목이 있습니까, 혹시?
네, 일단은 그 피겨스케이팅 페어의 염대호과 김주식 조가 또 유일하게 평창행 티켓을 따냈는데요. 네. 그 마감 시간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출전권을 확보한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런데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일단 평화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어서 예. 만약에 북한이 참가할 경우에는 또 와일드카드 그 특별 초청 선수 자격으로 또 출전을 돕겠다는 입장이라서 현재로서는 뭐 피겨 페어라든가 쇼트트랙에서 또 와일드카드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기를 걸고 남북한 단일팀으로 온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그 와일드카드가 주어져서 북한의 출전이 확정된 다음에 예. 그 단일팀 구성 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구성된다면 뭐 피겨 단체전이라든가 여자 아이스하키가 가능한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예. 그 하지만 또 풀어야 할 절차가 굉장히 많고요. 예. 또 만약에 북한 선수들이 가세할 경우에 또 우리 선수들이 또 출전 수가 줄어드는 또 역차별을 당할 우려도 있어서 예.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저 동아시아 축구 대회입니까? 일본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북한 여자 팀들이 저 우승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승 상금 25만 달러가 북한의 제재 조치 때문에 지급이 안 됐다는 소리 돌던데 사실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 당시 일본에서 대회가 열렸고요. 예. 일본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예. 우승할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대회 전에 결정을 했고 실제로 예. 우승 후에도 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따면은 금이잖아요. 네. 이거 금메달 수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상 그 수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예. 북한이 동계올림픽에서 역대로 금메달 한 개, 동메달 한 개에 불과할 만큼 좀 취약한 상황이라서 네. 금메달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저 남북 단일팀은 시간상 너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러면 입장할 때만이라도 공동으로 입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 남북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공동 입장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예. 이후에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또 토리노 올림픽 때도 또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예. 그 2007년 창춘 아시안 게임 끝으로는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우리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나서고 북한이 화답할 경우에는 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 입장 가능성은 좀 높게 또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말입니다. 네. 아, 광고 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광고 한 편 나가면 김연아 선수는 어느 정도 대우를 받나요? 네, 저도 그 사실 최근에 또 TV를 켜면 김연아 예. 선수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뭐 탄산음료라든가 통신사, 은행 또 이런 데서 모델로 활약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광고에 개 종사하고 있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네. 그 전성기 시절에 그 광고료가 한 편당 연간 10억에서 14억 원이었는데 은퇴한 지 4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연간 10억 원 수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광고주들이 김연아 선수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피겨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로 우뚝 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티팬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뭐 희망이라든가 신뢰, 또 당당함 같은 또 김연아의 캐릭터가 또 대부분의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또 같습니다. 특별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고요. 네. 뭐 겨울 스포츠 선수 중에 또 지금까지도 그 김연아를 넘어서는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도 예. 또 광고주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같습니다. 예, 저희 YTN 뉴스 정면승부 팀 전체를 광고로 한번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정면승부를 잘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장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여의돌
올해도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은 여의도의 젊은 분들과 함께 정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석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위원장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노원병에 출마하실 거죠? 뭐 해야죠. 저는 제 지역 담당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장영태 부위원장은 이번에 뭐 보궐에. 저는 열심히 청년 후보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아, 네. 저러다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절대 그러지 없죠. 아, 절대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네. 절대라는 건 진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을 네. 보니까. 새해 들어 첫 시간인데 서로에게 한번 덕담을 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준석 당위원장한테 당협위원장한테 또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장경태 부위원장한테. 네. 일단 작년에 격동의 시기를 많이 겪었을 텐데요. 올해는 꿋꿋하게 또 본인의 정치적 여정을 또 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복잡하게 좀 당선되라고 덕담 하나 해주시는 걸.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저희 아니. 당에, 우리 당에 후보도 있으니까요. 또 이겨라고 못하죠. 그 장영태 부위원장이 이준석 당협위원장 선거 유세할 때 가서 한번 화이팅 외쳐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해당행위입니다. 바로. 해당행위입니까? 네. 해당행위 아니라 운동권에서 파문당하는 거지. 왜 또 운동권이라 그러는 거? 아니 실제로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총학사장. 아니,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던 정치 지망생. 네, 근데 좀 뭐 부정적인 의미로 운동권 사용한 거 아닌가요? 운동권이라는 표현이요? 뭐 저희 세대는 저는 그리 적어도 그렇습니까? 좋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엔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부정적일 수 있는 단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제가 나이가 뭐 긴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참 젊은 분들하고 지금 대화한다고 하는데도 네. 그러네요. 자, 이준석 의원. 지금 통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도 덕담해야죠. 네. 하십시오. 네. 네. 아, 네.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부터 제가 지금 말 까입니다. 그죠?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정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텐데, 장영태 부위원장 같이 명민한 어떤 청년 정치 리더들이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온 국민이 다 함께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그 정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국민의 통합과 단결을 통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0-1번 딱 나와 있죠. 통합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오늘 뭐 이제 회의체가 구성이 협의체 구성이 되고 뭐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빚이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박지원 대표랑 뭐 방송 하나 녹화하면서 박지원 대표 이렇게 막 던지시길래 제가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장부상으로 부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때 박지원 대표가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공개적인 데 가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이제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은 이건 정치적 의도가 좀 가미된 것이 아닌가. 어떤 의도요? 이제 뭐 통합 이라는 어떤 이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이제 뭐 못 먹게 뭐 타자 이런 느낌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천하의 박지원 대표께서 이런 자기 먹을 물에다가 이렇게 뭘 썩는 이런 행동을 하시다니. 천하는 아닌 것 같고요. 장인태 의원. 주미 대표께서 야바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젠가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야바이라는 것은 단어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속내를 이해하셨습니까? 뭐 저는 솔직히 두 당의 통합을 관객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뭐 사실 좀 재미없는 영화라서 딱히 별점을 매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추미애 대표께서 야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통합 자체를 비하하신 거라기보다는 동료 국회의원들까지 무시하는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개헌이라서 두 분께서 덕담도 나누시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도 잠깐 워밍업을 하셨으니까 개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이 권력 구조도 개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일단 8-7년 체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30년 지났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7공화국의 헌법을 생각지 않는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정치를 보시는 두 분 입장에서 개헌
뭐를 국민의 삶과 연관된 견의에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권과 지방분권 그리고 경제 재정에 대한 부분 사법부 네. 개편에 걸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저는 지방분권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자치단체를 예.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정치권 또는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명분으로 어떤 지방분권을 중단하거나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 하도록 주민투표를 명시했다는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 및 수행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저는 이 헌법 개헌에 이번 10차 개헌에 네.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진짜 방금 장경태 부위원장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지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논의해야 된다 보고요. 네. 저는 이번에 좀 아예 틀을 깨는 발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가장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가 이제 더 이상 예. 그 부분에서 남경필 지사가 최근에 이제 경기도를 해체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예. 사실 서울의 이익과 경기도 이익이 뭐 그렇게 차이가 다르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송파구와 성남시는 예를 들어 경계선 맞대고 있는데 이 둘의 예.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 그건 자치 광역자치단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크게 건드려 보죠.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화계장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장에서 모이는데 왜 그게 경상도 전라도로 불려가지고 정치 성향이 다른 것처럼 맨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좀 더 도발적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지방 자치제 없애도 괜찮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1시간 30분 밖에 그러니까 저는 광역단체라는 게 이제 수명을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 생각해보면 팔도로 나눈 게 조선시대 개념으로 산맥을 따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산맥보다 이제는 어쨌든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뭐 예. 그런 취지 하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네. 뭐 지방행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결국 예. 1종, 2종 지방정부라는 그렇죠. 표현을 예전에 썼던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은 어찌되었건 도에서 시, 군으로 내려가는 어떤 행정체계보다는 100만 명 단위로 대도시권으로 묶어서 각각의 어떤 주민생활에 편의에 정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정부가 또 자기 책임하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권한을 주자 이런 논리로 보여집니다. 장인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요즘 말하면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고 클러스터 네. 개념인데 박영순 의원도 지금 도시 개발을 도시 지리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서울시장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방분권 관련해서 말고도 근로 대신의 노동, 경제 민주화,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평등의 문제,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명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근데 뭐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는 게 87년 헌법에 이제 예.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걸 뒷받침할 만한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19조였나요? 119조 2항에. 119조 1, 2항. 119조 예. 2항에 이제 딱 알박기 조항이라고 이제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 해석이 워낙 모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걸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뭐 독립된 어떤 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 용어가 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좀 헌법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 저는 결국에는 어느 나라든지 개헌을 하는 나라들 보면은 과거에 예.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개헌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정치민주화에 대한 개헌을 이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결국에는 어떻게든 복지사회를 이루고 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곳에 방점을 찍고 개헌을 하거든요. 우리도 결국에는 그 측면에서 정치민주화가 사실상 완성된 시점이라고 보고,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담아낼까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장인태 부위원장 뭐 생각이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지금 저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 뒤에서 이제 아마 예. 다 거론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청소년 참정권 같은 경우도 이제 방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근로 대신 노동에 대한 부분도 뒤에 다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마 우리가 이 순서에 다음 순서에서 하실 말씀을 오케이. 지금 할 필요 예, 없습니다.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서너 가지 이슈가 지금 개헌 문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 노동의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양성 평등 문제,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의 명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4부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